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16번째 시간 I don't want you to 라는 표현인데요. 자 살펴보죠. I don't want you to는요. 나는 아니야 원하는 게 네가 어떻게 하기를 이라는 의미겠죠. 자 to 다음에는 당연히 동사가 와서요. 한 덩어리를 만들 거고요. 너는 이 행동을 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. 너는 이 행동을 하는 걸 원해? 아니야,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. 이런 의미가 됩니다. 자, 여러분,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의 어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. 이 사람을 우리가 조정하고 싶어. 삐리비리비 조정해서 내 맘대로 이 사람의 행동을 시키고 싶어. 그랬을 때 I want 자, don't는 중요하지 않고요. I want, 나는 원한다 한 다음에요. 네가 띠리리 하기를 이라고 말할 수 있죠.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오, 저 사람 시키네 하고 그 일을 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죠. 자, 이 문장의 의미는요. 사실은요. 명령문하고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이 동사가 go야. 그래서 you to go. 네가 가버리길 원해. 너는 가고 가는 건 너야. 이런 관계가 되기를 내가 원해 라고 말하면 그냥 이것만 딱 말해서 명령으로 go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죠. 자 그런데 이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don't입니다. don't 나는 네가 가버리기를 원하지 않아 부탁하는 거죠. 부탁하는데 don't go 하면 그건 명령이죠.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. 자 그래서요 I don'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다. 뭐를 원하지 않느냐 네가 이 행동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자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 상상해 보세요.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은 여러분이 보기에 굉장히 싫어. 담배를 피는 애인이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. 싫으면 나는 네가 스모크 하기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. I don't want 나는 원하지 않아 you to smoke 네가 담배를 피는 것을 자 정리됐죠? 그런데 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you라는 녀석입니다. 뭐 you는 그냥 너라는 뜻이잖아요. 그런데 왜 you가 중요한가요?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. 자, you를 만약에 뺀다고 생각해보죠.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나요? I don't want, 난 원하지 않아 to go. 난 가고 싶지 않아. 나의 행동이 되죠. 나의 행동. want 다음에 to로 바로 넘어가면 내 행동이 되는 거예요. 왜? 내가 여기 있잖아요. 자, 내 행동이 아니라 너의 행동을 말하고 싶으면 I don't want you to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. 여러분의 행동을 말하고 싶으면 I don't want to. 남의 행동을 말하고 싶으면 I don't want him to. 미스터 선의 행동을 말하고 싶으면 자 여러분 제 강의를 듣다가 아 미스터 선은 다 좋은데 흠 잡을 게 없네요. 말 좀 똑바로 해. 난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. I don't want 이 자리에 뭐죠? Mr. Sun. I don't want Mr. Sun to say like that.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